반갑습니다. 썰맞춤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의도 다니고 아니면 녹음실에서 일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이락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이락이 너무 어렵다고. 아이락 계정을 어떻게 생성해야 되냐고. 아이락으로 자기 라이센스를 어떻게 주고받느냐고. 자, 그런 가장 어려운 것들의 ABC는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락.com에 먼저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락.com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이락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아이락을 구매를 해야 돼요. 아이락을 어디서 구매할까요? 자, 아이락을 파는 곳은 한글로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락을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영어로 쳐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툴이라든가 뭐 그런 슬레이트 같은 걸 사면은 아이락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이락 가격은 10만원 이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한 49달러 정도 하고요. 예, 아이락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모두 다 꼼꼼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이락.com에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락을 회원가입을 하고, 계정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이락.com에 들어가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Create Free Account를 눌러주세요. 유저 아이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썰맞춰. 맞춰. 이렇게. 맞춰 스튜디오. 네. 맞춰. 골뱅이 gmail.com 마초 스튜디오 골뱅이 gmail.com 자, 패스워드 이렇게 yep. Date of birth October 14th What was your childhood nickname? Shit. 예. 썰맞춰. 좋네요. 자, terms and conditions. Please read our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Yes, I have read and agreed to the terms of use. 저는 이 조건과 사용에 동의합니다. 하고 create. 요, 자, 지금 만들어졌죠?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로, 자, 완전히 레지스트를 하려면은 제 이메일을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메일로 다시 들어가세요. 네, 아이락에서 왔습니다. 계정이. Welcome, Sir Macho. Thank you for registering. 자,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자, click on the link below. 자, 이 링크를 갖다가 클릭을 해야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예. 자, Sir Macho. 자, 유저 아이디 Sir Macho 치고, 아까 비밀번호도 같이 치고요. Your account with user ID so much has been activated. 자, 제 어카운트가 이제 활성화됐다라는 얘기죠.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썰마초라는 어카운트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자, 사인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 보자. 썰마초 비밀번호. 들어갔습니다. 자, location, my license, order history 이렇게 있죠. 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 보면은 이름, 썰 맞춰, 이메일, 맞춰 스튜디오 골뱅이 gmail.com, 컴퍼니 맞춰 스튜디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만 있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합니다. 아이락이 필요해요. 자, 아이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이락. 요건 아이락 퍼스트 제네레이션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락은 제 다른 계정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일단 꽂아 볼게요. 자, 아이락을 일단 자, 2세대 아이락도. 자,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꽂아 볼게요. 이 아이락을 이제 꽂고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요? 자, 아이락을 들어가서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 자, 아니면은 여기 아이락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아이락 바이 나우가 있죠? 아이락 바이 나우. 자, 아이락 바이를 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락 3세대. 예, 3세대 아이락을 49달러 95센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돈으로 구입을, 요즘에 한 5만 원돈 하겠네요. 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USB 연장선을 갖다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보다 이제 빨리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를 들어가세요.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 들어가신 다음에 자기 어플리케 어, 자기 어, 운영체제. 저 같은 경우는 맥 OS를 쓰고 있죠. 아니, 여러분 만약에 윈도우스 7을 쓰시거나 또는 윈도우스 7 64비트 이상을 쓰시면은 맞는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맥 OS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빠르다. 네, 다운로드를 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OS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License Support Installer. 자, irac.com에서는 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irac.com에서 해주는 거는 많지 않고, 일단 들어가시면은 irac License Manager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irac.com에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자기 이메일 주소에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죠? irac 라이센스 매니저에서 자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인스톨 어그리 인스톨 네 됐습니다. 자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가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열 수가 있겠죠. 자, 어플리케이션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를 열 수가 있어요. 자,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떠라! Sign in. 자, 여기 저는 이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에서 원래 그거 말고 원래 제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헐. 저는 약 370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초하고 370개의 라이센스라고 써 있죠. 토탈 370개.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이락 퍼스트 제네레이션 1세대 아이락을 꽂아놨는데 거기에는 7개의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드 뭐 이렇게 있고요. 옥스포드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초 06 2세대 아이락이죠.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제 계정에서 아이락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새 아이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저 보면 여기
이거는 제 컴퓨터입니다. 박재범스 맥북 프로. 여기는 라이선스가 하나도 없죠. 자, 아이락 1세대에는 7개의 라이선스가 있고요. 자, 아이락 2세대에는 112개의 라이선스가 있고요. 마초 02에는 3개, 마초 03에는 38개. 자, 그 다음에 마초 04에는 1개, 마초 05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마초 07에는 247개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락을 새 거를 구입하셔가지고 USB에 꽂으시면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가 새 아이락을 디텍트를 할 겁니다. 발견하고서 물어봐요. 등록하실 거냐고. 예.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네. 그거죠? 저 시리얼 넘버죠? 네. 자, 새 라이센스 등록하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네. 예스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2세대 아이락, 제가 주로 쓰고 있는 2세대 아이락을 한번 볼게요. 소프트튜브, 뭐 볼륨 1, 통째로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요런 걸다 합쳐가지고 1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맨 왼쪽부터 볼게요. 자, 요게 뭐냐면 아이락 2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아이락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컴퓨터에 라이센스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구름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이건 아직 활성화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락 클라우드예요. 이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라이센스를 거기다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락 2세대하고 1세대 둘다 불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보면은 슬레이트에 VMR 버추얼 믹스 랙, 여기 버추얼 믹스 랙에는 지금 2세대에만 불이 들어와 있죠. 예. 1세대 불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불안 들어와 있고, 클라우드 불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라이센스가 이세 가지는 저장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만? 여기 2세대나 3세대 아이락에만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내려보시면은, 참, 아이락을 안 갖고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프로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프로툴스 플랜.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락이 아니면은 컴퓨터에 저장을 할수 없게 돼 있죠. 네. 그럼 아이락을 꼭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컴퓨터에 이렇게 있으면 의미는 사실 없어요. 컴퓨터에 있으면은 어차피 아이락을 꽂아야 되면 아이락에다 저장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뭐가 있냐면 프로툴스 플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 있고 화살표가 돼 있으면서 녹색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라이센스 리뉴의 시기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지금 2018년 1월 6일까지 이렇게 쓸수 있게 지금 서브스크립션으로 돼 있네요.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야 돼요. 네. 자, 그거를 또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프로토스 플랜, 예,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HD 플랜 있죠? 2018년, 여기 있다. 예, 11월 24일. 예, 2018년 11월 24일 날 리뉴얼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프로토스 플랜 보면은, 이렇게 시계 표시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요거는 2016년 4월 9일로 끝난 거고, 자, 요거는 살아있죠. 지금 리뉴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18년 6월 1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프로툴스는 요즘에는 한번 구입하면 뭐 평생을 쓰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요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리뉴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능을 쓰려면 리뉴를 해야 되고, 이 항상 1년 리뉴가 있는데, 자, 이
HD가 아닌 경우에는 99달러 정도. 제가 학생용, 저는 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으니까 학생용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아카데믹 버전으로. 그거는 이제 99달러씩 리뉴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는 이 HD 플랜 같은 경우는 리뉴 비용이 좀꽤 합니다. 1년에 399달러예요. 399달러. 예. 자, 지금 보시면, 피치 닥터 프로모션. 이거는 뭐죠? 템포러리죠. 템포러리 라이센스라서 2005년 6월 24일 날 끝났다고 여기 딱떠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인데 소녹스 TDM 요것도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 플랜 2015년. 자, 요거는 뭘까요? 아직 쓰지 않은 건데.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네. 2016, 이건, 요거는 다 지금, 쓸수 없어가지고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모로 받은 거, 트라이얼 버전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시간 종료가 다돼 있다고 나와 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플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 종료가 됐다고 나와 있고, 아비드 리버브 1 같은 경우도 종료가 됐다고 나와 있고요. 네. 요런 표시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런 표시, 이 시계 표시가 있으면은 다 그게 종료가 된 겁니다. 예, temporary 또는 not for resale 또는 NFR. not for resale이죠? NFR.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센스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방법을 보면, irac.com에 가서, 자, 다시요. 어라 좀. 여기 있네요. 자, irac.com에 가서, 자, irac.com에 가서, 아이고. 자, irac.com에 가서 마이 어카운트나 처음에 어카운트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인증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를 가가지고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에서 요거 자 자기 맥 OS인지 윈도우스인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예.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죠.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가 나오면은 자, 여기 이렇게 사인 아웃이 딱돼 있고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인 인을 하셔야 되죠? 예. 예. 아이디를 치시고 비밀번호를 치셔야 되겠죠? 예, 요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잘못 쳤네.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아까 생성한 아이디 갖고는 라이센스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죠. 예. 자, 사인 아웃 다시 하고, 여기서, 다시 사인 인을 눌러서, 다시. 새로 구입한 새 아이락을 USB에 꽂으시면, 이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가 반응을 해요. 아, 새 아이락이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락을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irac.com 사이트에 등록이 돼요. 아이락이 시리얼 넘버랑 같이 등록이 되고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쳐줄 수 있어요. 저같이 마초 01, 02, 03, 04, 05, 06, 07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 안 쓰는 건뭐딴 데다 빼놔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저는 이 irac 마초 06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는 아이락이에요. 자, 이것도 빨리 이 아이락 3세대로 지금 바꾸면 되는데 귀찮아서. 네. 저 녹음실에 쓰는 아이락은 3세대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24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갖고 다니는 아이락은 라이센스가 112개가 있고요. 자, 그럼 아이락에 대해서 아이락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